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존윅 4편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2일 날 개봉을 했었는데 제가 길북순에 이어서 너무 늦게 지금 녹음을 하고 있죠. 169분짜리입니다. 거의 3시간에 육박을 하는데 거의 결말부죠. 파리 에피소드 그거 한 40분 나오나요? 거기만 좀 재밌게 봤습니다. 그 이전에는 좀 졸면서 제가 보았습니다. 청수형 관람 불가이고 스크린은 1535개 까지 달렸었고요. 5월 4일 기준으로 171만을 기록하고 있는데 관객을 한국에서 개봉했던 존윅 시리즈 중에서는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존윅 1편 같은 경우 2014년에 제작을 했던 그 영화는 12만을 기록해서 좀 아는 사람만 알고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던 그런 영화였는데 시리즈를 거듭할수록 입소문이 퍼지고 일종의 밈처럼 존윅이 사람 얼마나 죽였는가 뭐 이런 거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약간 놀이의 대상이 되면서 사람들에게 더 알려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윅 2는 27만이었다가 존윅 3때 이제 100만이 되었고 한국에서죠. 존윅 4는 지금 171만인데 한국에서만 이렇게 흥행이 별로 안 됐고 세계적으로 글로벌 기준으로는 좀 흥행이 많이 되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리즈가 계속 4편까지 나올 수 있는 거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범죄도시가 2편도 굉장히 흥행하고, 뭐 4편까지 제작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흥행이 되니까 이렇게 시리즈가 이어지는데, 사실 존윅 1편이 그 자체로 완결이 되는 셈이고, 다른 분들의 평가를 보면은 존윅 1편의 색채감과 그 이후의 후속작들, 2편, 3편, 4편의 색채감이 좀 다르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리고 세계관의 규칙들, 이런 것들도 1편에서는 간단하게 나왔었는데, 2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뭔가가 추가되고, 뭐, 사막에 있는 무슨 이상한 아저씨 나오고, 뭐, 이렇게 등등등 붙어 가는 거죠. 세계관이 점점 커졌고, 분량도 점점 늘어나고, 러닝타임도, 나오는 인물들, 영화 속 장소들도 점점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존윅 1편, 존윅 3편 이렇게 녹음을 했었고, 근데 여러분 찾아서 듣진 않으시겠죠? 네, 듣지 마십시오. 지금 들으면 굉장히 허접한 방송편이라서. 제가 또 존윅 3편을 방송에서는 좀 호평을 했었고, 좋은 평가를 했었고, 왓챠에서도 점수를 좋게 줬었는데, 나중에 다시 생각을 해보고, 또 다른 분들의 평가를 들으면서 제 평가를 좀 고쳤습니다. 존윅 3편이 이 시리즈 중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를 저도 주게 되었고요. 존윅 4편은 그것보단 좋았습니다. 그 파리 에피소드가 굉장히 좋아서 졸다가 그 에피소드에서 정신이 번쩍 들었네요. 존윅 4편은 쿠키가 하나 있고요. 그왜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복수의 무한 반복 이런 것을 말하려고 했던 건지. 관련 작품들이 있습니다. 외전격으로 영화 발레리나 제작 예정되어 있고요. 이것은 존 윅이 속해 있던 그 조직의 발레리나가 뭐 복수를 떠난다. 뭐 이러한 내용이라고 하네요. 그 드라마가 또더 콘티넨탈이라고 윈스턴 이야기를 젊은 시절 담도록 한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시작할 때 세계관이 좀 간단하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살을 붙이는 그런 여유 공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연출은 채드 스타헬스키 감독이 계속 맡고 있고, 출연에는 64년생인 키아누 리브스, 그리고 이번에는 63년생인 견자단 배우도 영화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빌 스카스가드, 그리고 일본의 사나다 히로유키, 배우가 그 일본 오사카에 있는 콘티넨탈 호텔 매니저로 나오게 되고요. 쉐이머 앤더슨이라고 영화 속에서 뭐 노바디라고 자신을 소개하는데 개를 끌고 다니는 그런 킬러죠. 그리고 뉴욕의 콘티넨탈 호텔에서 일을 하고 있는 흑인 배우 랜스 레드릭이 3월 17일 날 사망을 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돌아가셨습니다. 네, 이런 분들이 나오게 되고 기존에 나오던 분들 뭐 이완 맥쉐인, 뭐 로렌스 피시번 이런 배우들 계속 나오시게 되죠. 자, 전체 평가를 좀 짧게 말씀드리면요. 오늘 참 스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이 영화 보신 분들만 방송 들으시겠죠? 스포를 할 테니까요. 169분 중에서 마지막 그 파리 에피소드만 좋았고요. 후반부에 아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이 배우가 좀 늙어서 그런가? 원체도 이 시리즈에 나오는 그 무술 종류가 박력 있고 짧게 끊어치는 그런 종류가 아니었는데 약간 유술 비슷한 뭐 엉겨 붙고 뭐 이런 관절기 하고 막
이러한 유술이다 보니까 이게 임팩트가 좀 약하잖아요. 원래 그런 시리즈로 시작을 했고, 저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시리즈가 갖고 있는 의미가 본 시리즈로 상징되는 액션 연출, 액션 구성, 이것에서 탈피하게 되는, 탈피시킨 그런 영화의 대표적인 영화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액션 패러다임을 좀 바꾸기도 했죠. 여하튼 존윅 1편이 나왔을 때는 2014년이니까 그나마 키아누 리브스 형님이 좀 젊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얼굴도 좀 갸름하고 그랬는데, 아, 이번 4편에서는 유독 좀 동작이 좀 느린 게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원래 시리즈에서 나오는 무술의 종류도 빠른 속도로 타격하는 그런 종류가 아니었는데, 격투 액션에 있어서는 원래 그런 종류의 무술에다가 배우의 신체 속도 저하까지 눈에 들어오다 보니까 확실히 좀 리듬감이 좀 처진다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전 시리즈들에서 워낙 다양한 액션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다양한 액션 구성들, 동물하고도 같이 싸우는 것도 이미 보여줬었고요. 어떻게 보면 이 4편이 이전 시리즈에서 나왔던 그런 액션의 종합판이라고도 볼수 있지만 다르게 보면은 재탕하는 거죠. 그래서 저 입장에서는 좀 재탕하는 느낌? 그런 것들이 들었고요.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고 하다 보니까 액션이 나오는 각 파트마다 좀 임팩트가 떨어지는 느낌? 제가 3편도 평가를 이번에 낮췄는데, 점수를 깎았는데, 근데 3편에서는 좀 신박했던 게 후반부에 나오는 방탄 슈트 입고 나오는 최고회의 쪽에 진압 군대? 뭐 그런 것들이 좀 신박했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총격신이 존윅이 허둥지둥 총을 바꾸러 가는 그런 모습도 재밌기도 했고, 그런데 이 존윅 4편에서 중반까지 그렇게 신박하게 느껴질 만한 것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졸면서 봤고요. 눈을 꾸벅꾸벅 하면서 봤는데, 파리 에피소드에서 눈이 번쩍 뜨이게 됐죠. 제가 길북순에서 여러분들이 액션 연출을 보실 때 기준으로 삼고 보시면 좋을 만한 것을 이제 세 가지 알려드렸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이번 방송편도 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두 가지 정도만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세계관과 분위기입니다. 또한 가지는 속도감과 리듬감이고요. 먼저 첫 번째 거, 이 세계관과 분위기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주관적인 쾌감을 기준으로 액션을 보기 때문에 뭐 리듬감, 속도감, 뭐 타격감 이런 거, 그래서 굉장히 좀 주관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점 참고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분위기 혹은 이제 세계관이라고 할수 있는데,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옛날에 두 배우가 액션으로 합을 맞추는 그 장면이 나오기 전에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예컨대 그거죠. 다이너마이트의 그 심지가 꽂혀 있고 그 심지가 불에 타고 있어요. 그 심지가 다타 들어가면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거고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은 죽는 거잖아요. 마치 그런 느낌이 액션씬 들어가기 전에 있으면 좋습니다. 저는 그걸 그냥 분위기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다른 말로는 이제 세계관,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뭔가 터질 것 같은, 야, 여기서 휘파람만 하나 불어도 굉장히 임팩트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서로 싸우게 되는 뭐 A와 B라고 하죠. 그 A와 B를 둘러싼 어떤 영화 속에 나오는 청중들의 표정이라든가, 뭐 침을 꼴깍 삼킨다든가. 아니면은 카메라로 이 A하고 B를 한 바퀴 삥 돌면서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음악도 있을 수 있겠죠? 의미심장한 음악이 흐른다던가, 뭐 서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제 결투하기 전에 괜히 바람 하나 휙 지나가면서 신문지 하나 날아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이 다 이제 분위기 조성을 하는 겁니다. 몇초 후면은 엄청난 것이 터질 것이다. 이런 것을 이제 바람잡이 역할로 보여주는 건데요. 저는 이것도 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어떤 영화에서는 이것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청중의 표정을 보여주고, 신문지 날아가고, 음악 흐르고, 이런 것처럼 한몇 장면으로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정말 긴 분량을 할애해서 정말 최후의 최후의 결투를 위해서 분위기를 몰아가는 그런 영화도 있죠. 여튼간에 분위기가 중요한데, 또는 세계관이 중요한데. 이 영화, 존윅 같은 경우는 1편에서부터, 그런 분위기, 그런 세계관을 정말 잘 만들었다. 저는 1편 보면서 이게 무협을, 동양의 어떤 무협에 대한 것을 서양식으로 해석한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했었고, 아마 방송도 그렇게 녹음했었을 겁니다. 일종의 무협의 세계관을 서양식으로 잘 해석했고, 또 그것을 관객에게 잘 전달하고 있지 않았나? 그 세계관에 대한 것을.
사실은 뭐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 환타지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쳐도 이게 영화 세계관 안에서 보더라도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데 경찰이 나타나질 않고 2편이었던가요? 거기서 소방관이 나왔던가? 아, 경찰이 나오긴 했었나요? 그런데 그렇게 공권력이 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최고 회의라는 혹은 뭐 콘티넨탈 호텔의 매니저가 큰 권력을 행사하고 있고 그 지역의 안정을 추구하고 있고 여러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죠.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 세계관과 그 분위기에 의해서 거기에 납득을 한단 말이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일단 그 세계관과 그 분위기 속에 납득된 상태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키아누 리무스가 흐느적거리면서 뭐 뒹굴고 이렇게 해도 거기에 몰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어느 정도는. 발은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특히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어떤 제가 볼 때는 어떤 신의 명예 이런 것들이 중요시되는 그런 인물들이 나타나고 그 사람들이 좀 멋있게 묘사가 되죠. 존윅 같은 경우도 사랑을 위해서 은퇴를 했고 또그 사랑과 관련된 강아지 때문에 한바탕 액션을 벌이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권력을 위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낭만, 신의, 명예 이런 것을 중점으로 두고 주인공이 움직이고 주인공을 돕는 사람들 의리의 세계가 있는 것이죠. 명의의 세계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권력을 추종하는 사람,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혹은 이제 돈을, 현상금이죠. 쟁취하려고 하는 인물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존윅으로 상징되는 이 명예를 쫓아가고 낭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과 계속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런 세계관입니다. 일종의 무협과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협에서도 뭐 정파, 사파 이렇게 나뉘지만 그 안에서 사파일지라도 명예를 중요시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정파일지라도 권력과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 사이에서 어떤 이제 갈등이 생기고 충돌하는 그런 맛이 있는 의리가 꼽히는 그런 장르이지 않습니까? 예컨대 존윅 4편에서도 노바디라고 자신을 칭하는 그 세미어 앤더슨 그 흑인 배우가 연기한 그 캐릭터는 사실 돈을 위해서 존윅을 어쩌면 도와주고 또 죽이려고 합니다. 도와주는 까닭은 계속 현상금을 올려야 되는 것이고요. 죽여야 되는 까닭은 죽여서 돈을,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큰 돈을 얻기 위한 것이죠. 근데 이 캐릭터가 그 파리 에피소드의 폐건물 시퀀스에서 존윅은 이 흑인 배우를 죽일 수 있었는데 이 흑인 배우가 키우는 강아지가 위기에 처하자 그 강아지를 구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흑인 배우 캐릭터도 죽이지 않죠. 존윅 자체가 이 강아지하고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캐릭터인 것이죠. 그리고 이 흑인 캐릭터는 나중에 존윅이 최후 결투 장면에 그 역사의 순간을 보러 그 장소에 갑니다. 거기서 존윅이 일종의 의리를 지키는 명예를 중시하는 그런 선택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견자단을 살리고 자신은 사랑하는 아내를 마음껏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 후작을 죽이게 되죠. 지혜를 발휘해서. 사실 영화 속에서 견자단의 연필을 가져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연필을 활용하는 장면이 나오고 거기서 이 견자단과 존윅이 약간 유사한 이렇게 겹쳐서 볼수 있는 그런 캐릭터인 것을 좀 암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견자단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시 이 싸움터로 들어오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자신의 친구들을 해하게 되는 그런 형국이 된 것이고, 존윅도 시리즈 2편, 3편 보다 보면은 자신과 친했던 사람들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결과를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견자단과 존윅은 그 캐릭터를 약간 겹쳐볼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존윅에게는 아내가 있었고, 견자단에게는 그 딸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존윅은 견자단을 죽일 수 없었던 것이고, 견자단도 살리면서 자신의 낭만을, 명예를 추구할 수 있는 선택도 하게 된 것이죠. 그것을 이 노바디라고 자칭하는 흑인 캐릭터가 보게 되죠. 돈을 쫓던 캐릭터인데 거기서 뭔가 존경의 눈빛을 담아서 이 존윅의 선택을 보는 것처럼 저는 느껴졌습니다. 이러저러한 권력을 추구하고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캐릭터들이 넘쳐나는 이 세계지만 영화 속 세계가 그럼에도 이 존윅같이 신의와 낭만과 의리와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더 존경을 받는 그런 세계관인 것이고 그것을 이 캐릭터 관계에서 좀 전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존윅은 굉장히 무자비하게 사람을 막 엄청나게 죽이는데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그냥 죽이면 될 일을 좀 어렵게 가는 그런 경우도 나오거든요. 영화 속에서 이 시리즈를 이렇게 쭉 보면은 그런 것들이 납득이 되는 까닭은 이런 세계관 혹은 그 분위기
이것에 이미 관객이 그것에 젖어 있기 때문에 납득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 드리고, 각 영화마다 이한편한 편마다 좀 아쉬웠던 액션 연출도 있었고, 특히 그 거울 씬 같은 거는 왜 나오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데 2편이었나 3편이었나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좀 아쉬웠던 액션 연출들이 있음에도 이 세계관 하나만큼은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싸움에서 존윅이 의리를 지키고 명예를 지키는 그 싸움, 그 임팩트에 좀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무협 영화를 말씀드렸는데, 동양에는 무협 영화가 있다면 이제 서양에는 서부 영화가 있는 것이죠. 존윅 4편 엔딩 장면에서 이제 서부식의 결투로 끝마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나왔던 대단한 액션 구성에 비해서는 좀 조촐한, 그냥 30보씩 걷다가 총 쏘고 10보씩 서로 가까워지면서 죽을 때까지 총 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귀결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이 세계관 자체에서 존경받는 거는 의리를 쫓고 신의를 쫓고 명예를 쫓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싸움 방식이 서부 영화에서는 결투 방식인 거죠. 서로 똑같은 거리를 둔채 무기 하나만을 가지고 공정하게 서로를 죽일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승복하게 되는 그런 싸움 방식이니까요. 이 세계관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이 참 합당한 그런 싸움 방식이고, 영화의 액션 연출, 뭐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이는가, 화끈한 그런 것을 보려고 했던 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운 그런 엔딩 방식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속도감과 리듬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이거는 저도 뭐 다른 방송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리듬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속도감하고 연관지음이 조금 설명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속도감과 리듬감은 유사한 지점이 있습니다. 유사한 지점이 있는데, 이 리듬감이 좀더큰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원짜리 10개가 모이면은 100원이 되잖아요. 그 10원이 속도감이고, 리듬감은 그 100원입니다. 속도감을 어떻게 잘 배치하고 배열하고 수정하고 보정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리듬감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짧은 장면에서도 그렇고, 긴 시퀀스 혹은 에피소드 혹은 영화 전체에 있어서도 그렇게 구성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윅 시리즈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술의 종류가 짧게 끊어치는 그런 타격 위주, 물론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만, 그런 것들보다는 존윅이 뒹굴고 뭐 자빠지고 관절 꺾고 막 이런 식의 그 배우 자체의 그 느린 속도를 좀 속이기 위한 그런 무술 선택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들 정도로, 이전에 나왔던 액션 영화들에서는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던 그런 무술 종류를 쓴단 말이죠. 그래서 속도감이 안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또 특히 배우의 동작을 빠르게 만들어주는 편집이나 보정이 거의 없다라는 평가도 있더라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조금씩 나오긴 하는데, 그것이 막 도드라지게 정말 길복순처럼 갑자기 배우의 동작 속도가 빨라지고 막 비현실적으로, 네, 그런 장면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는데 정말 눈속임을 잘했다는 것이겠죠? 여하튼 그 정도로 동작 하나하나의 속도감은 그 이전의 다른 액션 영화에 비해서는 좀 느린 편입니다. 근데 존윅 시리즈는 전체적으로 보면 리듬감이 있습니다. 그 느린 동작으로 계속 이어지는 액션인데 리듬감이 있어요. 그게 참 신기한 거고, 다른 액션 영화와 구별되는 큰 차별점이고, 관객의 눈을 띄게 했다? 또 신기원을 보여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전까지는 액션 영화라 그러면 일단 속도감이 있어야 된다. 제가 길복순에서도 아마 그런 말씀 드렸을 텐데, 속도감이 일단 있어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액션을 전문을 하는 배우가 아닌 이상, 이 동작이란 느리거든요. 그러면 타격감이 안 나오고, 임팩트가 떨어지면서 관객은 그 액션의 쾌감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존윅 시리즈는 정말 느린 속도감을 주고 있는데도 전체적인 리듬감이 살아 있으니까 그 액션 장면들이 맛깔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현상을 평가할 수 있는데 왜 그런 현상이 나왔는지 그 이유까지는 제가 설명해 드릴 그런 실력이 못 되네요. 저는 액션 할때그 배우의 전신 동작을 다 보여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배우가 연기, 일반 연기를 할 때도 그런 걸 좋아하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뒹굴고 자빠지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배우의 전신을 보여줘야 되고, 또 대부분 롱테이크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사람들이 나와서 죽습니다. 끊임없이. 그러니까 느리게 막 뒹굴고 자빠지고 하는데 한명 처치하고 나면 바로 옆에 또한명 있어요. 그또 뒹굴고 자빠지고 해야 돼요. 그게 계속 반복됩니다. 총으로 한명 죽이고 몇 발자국 걷다 보면 또 옆에 있고, 또 죽여야 되고 또 죽여야 되고 또 죽여야 돼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좀 리듬감을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빠른 액션이 있는 영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뭐 프레임을 좀몇개 빼거나 그런 식의 편집은 뭐 당연히 들어갔겠죠. 그리고 차량 액션 같은 경우도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속도를 일부러 올린 그런 편집을 했겠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크게 부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죠. 길복스러운 게 너무 부자연스럽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리듬감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영화 세계관 안에서 쾌감이 터지고 또 관객이 그 쾌감을 받고 싶어 하는 그 순간순간에 영화가 관객에게 전달하는 약간의 모스부호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회전목마를 탄다 했을 때그 회전목마에서 원하는 속도감, 쾌감이 있잖아요. 그것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서로 영화와 관객이 동조가 실패한 거죠.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거기서 회전목마에서 주던 것 같은 리듬감을 준다? 그것은 관객의 원하는 쾌감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롤러코스터라는 그런 세계관과 분위기, 회전목마라는 세계관과 분위기, 각각의 분위기 속에서 관객이 원하는,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쾌감의 속도가 있단 말이죠. 모스부호처럼. 그런 것들을 어떤 리듬감이라고 총칭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존윅 시리즈 최소한 1편 같은 경우는 그게 참 좋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4편은, 네, 중반까지는 상당히 좀 리듬감이 축축 처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랬어요. 뭐 제가 또 나중에 다시 보게 되면 또 다르게 평가할 여지도 있겠습니다만, 여튼지간에 정리하자면 액션 영화를 보실 때또 다른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지점들은 세계관과 분위기, 또한 가지는 속도감과 리듬감. 이두 가지가 참 깊게 연관되어 있다. 그 세계관 안에서 허락되는 혹은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리듬감이 있고 그것을 충족시켰을 때에 관객은 비로소 영화가 지루하지 않고 몰입감 있게 볼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담으로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스릴러 같은 경우, 범죄 영화가 아니라 스릴러 같은 경우, 특히 심리 영화, 심리 스릴러 같은 경우는 속도감이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관객은 몰입할 수 있습니다. 그때의 리듬감. 심리 스릴러 영화에서 요구되는, 받고 싶어 하는 그 리듬감을 줬기 때문에 관객은 거기서 리듬감이 있다고 느끼고 몰입할 수 있는 겁니다. 각각의 세계관과 분위기에서 요구되고 받고 싶어 하는 속도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주관적이고 모호한 말씀드렸습니다만, 액션 영화를 보실 때, 이런 세계관, 분위기, 그리고 속도감과 리듬감, 이런 것의 관계를 판단하시면서, 아, 이 영화가 좋은 영화다. 좋은 액션이다. 편집이다. 이렇게 좀 평가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리 에피소드가 왜 좋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개선문에서 그 회전차로였던가요? 거기서 차들이 뱅뱅뱅 돌면서 존윅이 사람들과 싸우고 또 다가오는 차량하고도 피하고 또그 차량을 이용해서 악당들을 죽이고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와, 거긴 정말 신박했습니다. 마치 무슨 던전에 들어가서 함정을 피하면서 악당도 죽이고 괴물도 죽이고 이런 느낌이랄까요? 계속 빙빙빙 도는 그 차들이 일단 속도감을 주고 있고요. 물론 존윅이 주로 총격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 느린 동작이 좀 감추어지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여하튼 상당히 매력적이었어요. 계속해서 차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차가 위협이 되는 거잖아요. 차 레이싱이 아니라 차를 가지고 악당하고 싸울 때 이때는 그 차도 하나의 무기로서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거는 그 차량의 중량감, 그 둔탁함 이런 것들이 이제 관객에게 제대로 전달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차가 사람하고 부딪혔을 때 사람이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느냐, 튕겨나가느냐, 뭐 그런 것들. 근데 이 개선문 시퀀스에서는 그게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무기들이 빙빙빙 돌면서 존윅을 위협하고 있는 거고, 존윅은 그것을 피하기도 하지만 활용하기도 하면서 악당하고 싸우고 또 총도 쏘고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신박했습니다. 거기는 너무 좋았어요. 속도감과 리듬감도 살아있고,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폐건물 같은 성당 근처에 가서 폐건물 같은 곳에 들어가서 이제 싸우게 되는데 여러분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시퀀스를 보시면 느끼셨겠습니다만 게임 같지 않나요? 길복수에서 말씀드렸나? 앞으로 카메라는 게임 화면을 쫓아갈 것이다, 추종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액션도 그렇게 될것 같다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바로 여기서 보여주네요. 존윅 4편에서 게임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카메라가 부감샷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높은 데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마치 평면도를 보는 것처럼 턴제 RPG 게임 뭐 이런 거할때 그렇게 높은 데서 아래로 내려다보면요. 그 캐릭터들이 그러니까 존윅과 악당들이 싸우는 액션의 구체적인
동작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예컨대 타격감이랄까? 이런 것들이 자세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그 장면에서 무엇을 사용하냐면 존윅에게 불꽃이 나가는 샷건 같은 거를 쓰게 합니다. 게임 같은 경우 총을 쏘는 그런 캐릭터가 게임에서 총 쐈을 때그 총탄이 굉장히 멋있는 효과를, 이펙트를 발휘하면서 날아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영화 속에서는 불빛이 산란하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주면서 그 타격감을 불빛이 터지는 이 총탄으로 보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면에서는 원테이크 같은 그런 롱테이크로 계속해서 그 장면들을 부감샷을 보여주고 있고, 이 주인공을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디아블로 게임 같은 던전에 들어갔을 때 것처럼 계속해서 악당들, 괴물들이 이 주인공에게 달려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하늘에서 밑으로 볼수 있거든요. 그것을 다 깨부수는 그런 쾌감이 있는 것이죠. 물론 그 부감샷이 이렇게 긴 편은 아니었습니다만, 여튼 이 폐건물 시퀀스에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신박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222 계단 시퀀스가 있죠. 맨 위까지 올라갔다가 맨 끝까지 떨어지는, 뒹굴거리면서 나자빠지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정말 육체의 한계의 극한까지 밀어붙이는 것 같은 그런 장면들. 그러니까 존윅이 1, 2, 3편에서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를 알고 있잖아요. 웬만하면 이 사람 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방탄 옷을 입었잖아요. 서로 총을 쏴도 잘 죽지 않습니다. 몸에 총을 맞아도 총알이 안 들어가요. 그 옷이 얼마나 단단한지. 그러니까 이제 웬만하면 죽지 않겠구나. 존윅이 웬만하면 이기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이 영화 중반까지 봤고, 그래서 이제 졸리면서 제가 봤는데, 특히 이 개선문이나 222 계단 시퀀스에서는 정말 존윅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처럼 극한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좋았습니다. 악당이 강해야 주인공이 극복하는 서사의 쾌감이 더큰 법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시련이 크면 클수록 주인공의 극복 서사 쾌감이 큰 법이죠. 그런 것들이 이 파리 에피소드에서 비로소 나온 것 같아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밖에 뭐 여타 이야기들을 잠깐 드리자면요. 존윅 시리즈 자체가 약간 좀 외색이 있죠. 뭐 길복순 방송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제가 뺐던 것이, 길복순도 약간 일본풍 느낌이 좀 있고요. 이 존윅 시리즈는 뭐 당연히 그런 것이 있고, 특히 그 오사카 컨티넨탈에서 활 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건 아니지 않나. 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벚꽃이 막 피어있고,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아무래도 일본 문화 그런 것들이 좀 심취한 세대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제 한국 문화가 좀 퍼지고 있으니까 한국 문화에 심취한 그런 영화들이 한 10년, 20년 뒤에 나오기를 고려하겠습니다. 근데 좀 특기할 만한 지점은 이제 아시아 배우의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존윅 시리즈 그 전까지는 아시아 배우가 나오면 악당으로 쓰이거나 뭐 다른 헐리우드 영화에서도 뭐 대부분 그렇게 쓰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액션 캐릭터로 쓸 때에는. 근데 이 영화 속에서는 주요한 조연급에서 견자단과 사나다 히로유키 이두 배우가 나오게 되고, 특히 견자단 같은 경우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분량을 좀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뭐 워낙 대스타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견자단이 악의 편에 서 있지만 그렇게 악당으로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영화 속에서. 그리고 사나다 히로유키 같은 경우는 오사카 컨티넨탈 매니저죠. 결국에는 존윅을 도와주다가 목숨을 잃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시아 배우에 대해서 악당으로만 쓰지 않는 거, 그것들이 참 좋았습니다. 특히 이런 액션 영화에서. 이 영화 결말은 뭐 열린 결말이겠죠? 제가 이 부분을 자세히 찾아보지 않아서 감독이 따로 언급을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존윅이 실제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견자단과의 싸움 이후에 복수를 하고 계단에 걸쳐 앉아서 나를 좀 집으로 데려다 줘, 이런 얘기 한 다음에 고개를 이렇게 떨구는, 그리고 그의 묘지가 아내 옆에 있는, 그래서 추모하는 두 캐릭터가 있고, 그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는 죽은 것처럼 보이죠. 근데 관객은 그렇게 보고 싶지 않고, 또 추모하는 두 캐릭터도 말의 맥락, 속뜻을 보면은 약간 그렇지 않은 것처럼, 죽지 않은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열린 결말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 시작하면서 장로였던 거예요. 그 사람이 네가 자유를 쟁취할 수 있는 방법은 죽어서 진정한 안식을 취하거나, 뭐 이런 비슷한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실현된 것처럼 존윅이 실제로 죽어서 자유를 얻은 걸 수도 있고, 혹은 죽은 것처럼 위장해서 비로소 완전한 은퇴,
완전한 안식, 마음껏 아내를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얻은 걸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이제 우리 관객들도 이만 존윅을 놔줘야 될 때가 아닌가. 존윅에게 사람 죽이라고 그만 요구하고, 이제 존윅 캐릭터를 놓아주고 은퇴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좀 엉뚱한 소리 하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총평하겠습니다. 169분입니다. 마지막 파리 에피소드 말고는 좀 지루했고, 그 이전에 나왔던 1, 2, 3편의 재탕 느낌이었다, 저에게는. 그리고 더 속도감이나 리듬감이 떨어졌다, 제 눈에는. 그랬지만 마지막 파리 에피소드에서 정말 매우 좋았기 때문에 저는 영화 5점 만점에 3.5점을 주겠습니다. 액션 영화 보실 때그 세계관과 분위기, 그리고 속도감과 리듬감, 이런 것을 종합해서 보신다면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파리 에피소드에서 정말 신박한 그런 장면들, 어떻게 이 캐릭터, 이 배우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그 캐릭터의 극한을 뽑아내는가, 이런 것을 말씀드렸고, 또 게임 화면 같은 그런 구성이 나와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영화 속에서 그 예전에 그 제키팡 님이 이제 존윅 시리즈 3편을 리뷰하셨던가, 거기에서 카메라 화면 안에서 존윅에게 한 대에 맞고 쓰러져 있는 캐릭터를 계속 잡고 있는데, 쓰러진 캐릭터가 어물쩍어물쩍 일어나서 때릴 타이밍만 보고 있는, 정말 리듬감을 팍팍 죽이는 화면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근데 그걸 비판하셨고요. 이번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들이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 짜고 치는 것 같은 느낌? 정말 쓸데없는 리액션 버리고, 별것도 아닌 펀치에 과장되게 쓰러지고, 이러한 것들이 좀 있었는데, 이 4편에서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많이 줄었다, 좀 비판을 좀 수용한 게 아닌가, 감독이. 그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롱테이크로 또 존윅의 전신을 계속 보여주는 그런 뚝심은 정말 인정할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하여튼 그 파리 에피소드가 굉장히 좋았네요. 무엇보다 정말 좋아했던 이 존윅 시리즈를 이제는 한국의 대부분의 관객들, 특히 액션 영화 좋아하시는 대부분의 관객들이 이 존윅 캐릭터, 이 시리즈를 즐겨 하시는 거에 대해서 참 기분이 좋고요. 아까운 영화니까요. 유독 한국에서만 1편이 흥행을 못했고.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녹음하는 이틀 전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편 마지막이 개봉을 했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저는 1편보다는 사실 2편이 너무 좋았고, 3편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네,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만간 가오갤 3편도 제가 보고 녹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편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블로그와 트위터 있습니다. 포털에서 강신의 수다 검색하시면 찾아오실 수 있고요. 저희 유튜브 음악 스트리밍 어플이죠. 풀로, 팟빵, 쥐약, 구글 팟캐스트, 네이버 오디오 클립 등에 지금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취하시고 뭐좀 이상한 부분이다, 네가 말한 거좀 말이 안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은요, 자유롭게 뭐 댓글란이나 저희 블로그나 트위터 쪽에 알려주시면 제가 또 그것을 보면서 많이 배우니까요, 여러분 꼭 알려주시길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한 지도 꽤 됐고 녹음을 한 영화도 꽤 있는데, 저 엉뚱한 소리를 하는 방송편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거 다 지울 수도 없고 안타깝네요. 자, 여러분 5월달입니다.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많이 보내시길 바라고요. 몸 건강하게 다음 방송편에서 다시 찾아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